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아. 이런 부분적인 센스가 좋다니까. 이거는 내가 나도 이렇게 입고 싶다. 이거. 30살 아재입니다. 몽벨 반팔 패딩에다가 아 유병 이제. 근데 이거 왜 유행된 거야? 나도 이런 거 하나 만들까? 그 너네 할 거냐? 헛된 희망 갖고 있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. 뭔가 누군가가 내 얼굴 폰케이스 들고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하겠지? 그래 그래 나 너무 욕심이었다. 아, 너무 욕심이었고 재수없네 애들. 대체적으로 보면 이거 되게 예쁘다. 이거 봤는데 이거 어디 거였더라? 일단 서른 살인데 조금 더 영하게 입고 다니신 느낌이 있어. 근데 얼굴도 되게 동안이시네. 일단 커뮤니티로 따지면 고아캐드 거기 좋아하실 것 같고 아이템들 다 거기에 맞는 게 많아요. 그렇죠? 옷 다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. 뭐 얘기할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다시 더워진 것 같아요. 근데 여름에는 진짜 좀 패션 점검하기 좀 힘들어. 그렇죠, 여러분들? 근데 장단지랑 왜 허벅지 굵기랑 똑같아 버리네? 이거 포샵한 거야? 아이고 다리가 좀 이질감 있지 않아? 여기서부터 여기 다리가 왜 이렇게 길어? 키자루야 뭐야? 환님이시네요. 아 조던 1번 요거 되게 예쁜 것 같아. 여기에다가 박스티어스에다가 백팩에다가 체인 이제 소심하게 하고 요거 요거 제가 이제 홍대 가서 요즘 수집할 예정이거든요. 이제 빅 컨텐츠로 하나 생각해주고 있는데 가을 좀 날씨 풀리면은 안다나 맨 사람들 수집해가지고 한번 모아보려고요. 예, 잠깐만 빌려주세요?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탁탁탁 끊어가가지고 예, 이렇게 딱 이제 다 모아가지고 아 홍대에 반다나를 모아봤습니다. 와 종류별로 많네요? 막 이래가지고 딱 한번 해볼까. 일단 신발 자체는 요즘 제일 핫한 신발 오프화이트랑 콜라보한 제품들 착용한 거 좋은 거 같고 키드밀리가 사는 애 키드밀리 안에는 조금 나시나 조금 이제 얇은 소재의 티셔츠를 하고 위에는 이렇게 좀 이렇게 빈티지한데 포인트 자체가 뭐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커팅됐다던가 아니면 여기 이렇게 테슬처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만든 이제 셔츠 같은 걸로 코디해주고 검정색 백이나 뭐 헤어밴드 이런 걸로 포인트를 준 모습이 인상적입니다. 잘 입으셨어요. 뭐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자 데일리룩 몇 장 스왑. 아유 무난하네 김문환 씨. 너입하고 벨트에다가 카시오 시계 29,000원짜리에다가 예를 들어서 마르지엘라스트 목걸이에다가 카시오 시계 29,000원짜리에다가 무지 티셔츠에다가 청록색 슬랙스에다가 테슬 로퍼 김문환씨 김문환씨 중에서도 깔끔하게 잘 입는 김문환씨 느낌 나고 무난하다의 정석 아 무난하다 딱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 김문환씨의 코디 잘 봤습니다.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내 눈에 예쁜 걸 라무거나 이런 말투는 어디서 굴러떨어진 말투예요? 22 라무거나 라며요 내 눈엔 예쁜 걸 라무거나 내 갓나새끼 어디? 이 응자를 다 리을로 바꾸네 린정? 린정 내래 이거 진짜 북조선에서 너네 그런 말 썼다가는 우리 수령동지 이름으로 싸쪽이 갔어 이렇게 갓나새끼 이거 나이키 허라치 제품에다가 이게 지금 바지죠? 자켓을 되게 군복 같은 옷을 입었네. 좀 커스텀 제품이네. 이거 되게 특이하다 상이. 이거 되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. 이거 나 주면 안 되냐? 이게 내 스타일인데 이거 어디서 샀어요? 얘도 또 레자 입었네. 이거 보면 다 보여요 레자인지 가죽인지. 이거 레자 같은데 딱 봐도? 베레모 쓰고 화장 같은 거 입고서 와이드 팬츠. 이거 나 주라 이거. 교신 진짜. 이 교신 신청해야겠다. 잠깐만 님 첫 번째 사진 제 털이랑 교신 가능? 일단은 교신 신청해놨고요. 아 이분 너무 많아요. 너무 욕심 부렸어. 짤치에다가 이런 거 되게 뭔가 귀여운 거 같아. 이어폰 이렇게 하는 거 잭이 납작한 걸로 봐서 최신형이네. 와 근데 이거 너무 좋다. 일단 이렇게 옷 입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. 요즘에 많이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이 위에 이제 패치 같은 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 그 알바 같은 느낌. 옷을 되게 컬러풀하게도 잘 입네. 이게 원피스인가? 이게 원피스인데 재질 자체가 니트로 되어 있는 원피스 같아요. 되게 특이한 화이트 닥터마틴 부츠에다가 코디해 주는 거. 이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. 귀엽네. 옷을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유행하는 스타일보다 좀 더 오버하는 건 있는데 잘 어울리게 입는 것 같아. 야 이거 너무 좋다. 화이트 진에다가 이거 퓨마 이거 재고처리 걔 굴러다니는 거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 거 이거 되게 좋지 않아?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아.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이제 팍 해가지고 어울리는 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적인 센스가 좋다니까. 이거는 내가 나도 이렇게 입고 싶다. 이거는 요런 것도 이제 힙클 힙클 같은 데 가면 또 이제 또 깔끔하게 또 이제 잘 어울러지지. 이거는 잘 모르겠어. 이거는 젊어 보이려는 아줌마 느낌?
아따 이거 까리한데 막 이러면서 딱 나가는 느낌. 그래서 진짜 그런 느낌이고, 나머지들은 다 뭐 너무 특이하게 개성 있게 패턴이나 뭐 포인트도 좀 투머치하지만 그런 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, 일반적인 데일리보다는 확실히 확실히 튀는 듯한 느낌이 있네요. 그래도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 보기 너무 좋습니다. 땡큐.